그 다음 집회를 다시 한번 들어줘야 돼. 봤지만 여러분 정말 키가 얘기해서 빨리 들어줘 보시오. 네, 들어보시오. 더블CC의 정체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이 모르고 있어요. Assembly stressed the bond between nature and the work of the Holy Trinity. Come, Holy Spirit, renew the whole creation. 황당한 WCC의 기도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기도문은 WCC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기도문이다. WCC 한국 집교인 KNCC 홈페이지에 실려 있었다. 성실대학교 구미정 교수 초안. 오 하나님 부처님 살려달라 매달려 하는 건 우리 자신인데 거꾸로 당신이 우리를 향해 애원하시다니요. 무력한 당신, 한없이 작은 당신, 아직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당신. 한 중생이라도 더 구제하기 위하여 극락 언저리를 서성대는 당신.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아래로 아래로 오랜 세월 흐르는 강물은 바로 당신의 눈물입니다. 사랑이고 자비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님과 소태산 대종사님의 마음의 연하여 오늘 4대종단의 종교 여성이 일심으로 간구하오니 부디 이 땅에서 죽임의 구판 대신에 신명나는 살림의 구판이 벌어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아멘. 2013년 10월 29일 WCC 부산총회 하루 앞두고 대규모 반대 집회. WCC를 왜 반대하는가? 종교통합운동은 첫째로 종교 다원주의로서 예수님만 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종교에도 구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WCC에서는 소위 바르 선언문에 보니까 기독교와 타 종교는 가하다는 것입니다. WCC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실제 있는 그대로 내용을 제가 이 시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게 된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 나타나지만 이제 이 제안들은 초국됐다, 초월했다. 우리의 구원이 보편적이고 타 종교 신앙들 그곳에도 성령이 역사한다고 나와있어요. 이런 불교의 성령 역사합니까? 그리고 모태통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7천만이나 죽인 모태통이 그리스도가 되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바알을 선언한 원문입니다. 이걸 안다면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데 이 바알의 성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지금 따라하고 있어요. 불쌍하게 생각합시다. 네. 여러분, 다 종교에도 구원이 있단다면 우리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면서 신랑의 피를 다 흘려서 죽으실 일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둘째로 WCC는 용공주의를 지지합니다. 3차 총회 때 정치적인 해방, 경제적인 착취에서 해방, 사회의 구조에서 해방이 구원이라 주장하면서 심지어 게릴라를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헌금으로 총을 사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리하신 일입니까? 예수님은 칼로서 일한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곧 복음 영원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기름 부시고 성령의 기름 부시고 포린자에게 자유를 막에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영적인 것이 아닙니까? 마귀에게 들리는 건 모릅니까? 사회권입니까? 이건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실상이 뭐라고 합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죽으려고 말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죽었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십자가 피해서 살려를 영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에요. 이 피를, 십자가의 피에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내가 변화되니까, 그래서 사회의 구원도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해서 섬겨야 돼요. 세 번째, WCC는 개종 전도 금지지입니다. 다 종교를 믿는 자에게도 구워 있는데 무슨 전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국군중앙교회에 부흥이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종교 다원제 사상에 물든 군목은 불교도 구했다고 전도하잔데요. 통탄이라니까. 네 번째, 성경 불신주의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기독교겠습니까? 저들은 전승이나 사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로 덮여놓는 생명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WCC에서 1차부터 9차까지 회의 합의 내용이 있어요. 그 중에 간단히 얘기하면, 여러분, 다른 성생활도 죄가 아니랍니다. 점술과 무당과 함께 예배 드렸고, 일부 다처제를 허용해요. 동성애자도 성직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상과 사단과 어둠에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WCC 종교 혼합주의예요. 오늘 본문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WCC를 따라간 것은 배도요 배교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5절까지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기리앗 예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끊겨 산에 사는 아미나답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그가 기리앗예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원족성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 이스라엘 원족성에게 말하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리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미스바 기도하리라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대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사람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사람의 큰 우리를 말하여 그들에게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죽여가여 벳가알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지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한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에서부터 빼앗았던 성읍이 애굽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라. 이스라엘이 그 사방적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아멘.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의뢰할 줄 믿습니다. 예. 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움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승리의 내용이 본문의 내용이 되는데, 예, 저는 이 말씀을 참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가 지금 본질 회복하자, 한국교회 회복하자, 또 정말 종교개혁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뭘 어떻게 하고 어느 방향으로 하고 어떻게 한 것일까 라는 본문의 전체들을 봐서 한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하고 싶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고 우리를 통해서 이 계획 이루는 놀라운 축복이 이 말씀들 향하면 이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성경 뭐 그냥 본문 그대로 순서를 10단계로 봐. 10단계 성경이 그냥 그대로 내가 많이 해석보다는 본문 내용 그대로 다 나와 있거든요. 그것만 그대로 맥을 잡으면 맥 성계 키 흐름이 뭘 주님 이미 다 답을 줬는데 이것만 다 깨달으면 되잖아요. 첫째,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2절에 사모. 여러분 여기서도 정말 내가 은혜 사모해야 되겠다. 여러분 사모한 영을 만족케 하시고 주님을 좋은 것을 세우시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랑한 거거든요. 귀는 사랑한 거예요. 사랑은 어떤 말이냐, 아멘에 대해. 그래서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모하니라. 두 번째, 그러면 사랑한다면 주님이 뭐라 한가? 회개하라. 회개가 뭐인가? 여기서 보니까 소리가 좀 안 좋아요. 약간 내려보세요. 물음을 유해치를 죽여주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로스 의중에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하란, 이방신 아스다를 제거하고. 오늘 WCC 보면 WCC가 혼합종교잖아요. 다른 종교하고 연합하고 구원이 있다고 인정하고 같이 춤추고, 제일 앞에 보면 그 영상이잖아요. 아프리카 사람, 이상한 사람 모이죠. 그것들이 이 아프리카의 이 잡신들하고 같이 연합해갖고 춤추고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 내용인데, 그래서 다만 마음을 여호와께 향해서 그만 섬기라. 마음을 내 마음을 다해서 그만 섬기라.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고 주님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분 신랑과 신부의 관계고 아버지와 아들 관계잖아요. 그만 섬기라. 그러면 블레셋 사람에서 건져내시리라. 우리가 주님만 섬기고 주님께 돌아오면 이 주사파 정권을 무너뜨리고 자유 대한민국 통일할 줄 믿습니다. 그만 섬기라 하는 하실 수가 있어요. 문제는 우리 죄악이 문제고 우상이 문제예요. 우상. 그래서 뭔가 이방신을 제거하고 회개하고 그만 섬기라. 아무리 모여도요, 아무리 기도해도 회개 안 하고 버리고 끊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만 섬기라. 그래서 저들이 여호와만 섬기니라. 바알과 아사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시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금식성에 미스바에 몰려서 종일 금식하고
우리가 범죄했나이다. 여기서 회개는요, 진정 회개는 입의 회개가 아니고 내 가슴 중심에 통해 자복을 겠으면은 죄를 끊고 버린 것은 내 육성이 있거든요. 죄와 죄성, 육과 육성, 육의 성품, 이건 절대로 말 안 됩니다. 정말 금식하면서 통회 자복에서 뽑아내야 돼요. 통회 자복에서 말씀의 검에서 찌르고 쪼개고 수술하고 내 가슴을 통해야지 그게 쉽게 나갑니까? 안 나가요. 어둠은 악한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무엇이 죄가 마귀약하는 밥이에요. 밥. 여러분요, 이 파리나 쥐새끼가 음식물 쓰레기 있는 데 들어오지 깨끗한데 옵니까? 안 와요. 내 안에 죄악, 음식물 쓰레기, 세상적인 거, 인간적인 거,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은 전부 통해서 꺼내야 돼요. 꺼내야 돼. 본질 회복 운동 한다고 정말 여기 서울의 안야 목사 교회가 3월 집회할 때 아침 6시에 우리 성도 갑니다. 6시에 11시 집회거든요. 여기서 몇 시간 타고 갑니까? 그리고 11시부터 4시, 5시까지 집회를 해요. 강사는 8명, 10명 세워요. 왜? 나도 인본주의요. 다 강사가 많아. 그러니까 한 번씩 세워주고 싶어. 그러면 10분, 20분에 금방금방 뭐 설교하다 가면 정신이 없는 거야. 언제 기도는 못하는 거야. 야, 이게 아닌데. 아닌데 알면서도 안 돼요. 이게 정말 힘들어요. 정말.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끝나고 오면 11시네. 토요일날 주일날 1, 2, 3부 설교해봐. 녹조 그럼 뭐 효과 있냐? 없어. 물론 아는 건 낫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잘못했다는 얘기는 하지만 그 어째란 말이요. 그거 들어서 모르냐고. 끊고 통해 자복을 해야 된대. 그래서 연고고 고민하다가 이건 아니다 고쳐야지 바꿔줘야지 목회자가 회개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되냐고. 위치를 떠났는데 위치에 돌아와야지. 본질이 회복돼야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야지. 이게 여기 이게 이렇게 가고 광야가 뭐 이게 관한이 뭐고 알고 깨어지고 원리 말씀에 깨달아야지. 정말 내가 여긴가 한번 생각해야지. 지성소 여기 사도도 이게 사도급 성도급 신작 급수가 달라요. 근데 이게 금방 되냐고. 그냥 잠깐 설교하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되겠다. 그래서 이런 집회를 하는 겁니다. 집회를 하고 세미나하고 영성해 보고 또 설교 듣고 또 회개하고 그래도 안 바꿔 잘 안 바꿔진 거 인간들인데 여러분 힘들죠. 집 떠나서 잠자리 불편한데 어렵지 않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어떻게 해보려고 몸부림 치는 거예요. 발버둥 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서 뭘 될까? 모르겠어요. 나는 오늘 능력 없어 최선만 그냥 다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해보는 거예요. 금식기도 능력이 얼마나 귀한지. 저는 금식을 많이 한 스타일도 아니고 또 금식이 약해요. 몸도 약하고 철학은 좀 먹였더만 금식은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래도 3일 금식 뭐 여러분 헌 깎고 뭐 일주일 뭐 매일 근데 꼭 그때마다 하라 응답을 주고 그 내용을 제가 다 내 자랑 갖고 하는 거 있어요. 그때 보여주고 들려주고 그 전부 노트로 기록 근데 전부 되고 있어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와야 돼요. 그래서 금식 최근에 정말 놀라운 것이 질병관리본부 얼마 무슨 자리요? 헌법 위에 있어요.
아, 시장도 못 봐주겠다고 하더라고. 질병관리본부, 경찰청도 질병관리본부에서 박영우 수사해라 하고 수사 촉구서가 왔다는데 어떻게 못 한다는 거. 그래서 어쩌겠다고. 어? 그래서 방역법을 갖고 1년이 징역. 어? 가두고 싶은가 봐 나를. 근데 요 기재 금식이 지난번 진짜 놀라운 것이 대구 김학준 목사가 그래요. 그분 정말 우리 그 예는 거 있죠. 뭐 칠칠 먹는다는 거 뿌린트물. 그분이 9월 7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금식하세요. 17일 날 하나님이 얼굴을 향해 준답니다. 근데 10일 금식을 선포하고 이제 다 못하죠. 하루 한 사람, 함께 한 사람, 뭐 저는 뭐 10일에서 반 정도밖에 못했는데 어쨌든 간에 예를 썼어요. 근데 아니, 통지가 왔대요. 검찰청에서. 통지가 왔는데 아이고 기분 나빠. 검찰청에 또 뭔 놈 오라가라 아주 질려버라고. 그래서 딱 봤더니 9월 17일 무혐의 결정. 하루도 안 틀려. 무혐의 하루도 안 틀려. 무혐의. 야 하나님 일하셔요. 그래서 이제 못 잡아가요. 나 감옥 들어가기 싫거든. 나 여러분하고 하루 세 번씩 배우고 말씀드렸는데 들어가면 쓰겠어. 근데요 들어가갖고 100만 개만 되면 좋지만 하나님이 아직도 써먹을 거 있는가 봐. 근데 하나님 살아계세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아 하나님이 하시구나. 금식성에 금식 1월달에 금식성에 좀 하고 싶어. 여러분들은 감사한 게 2019년도 금식성에 세 번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응답이 왔어요. 그 응답 내용 알죠? 내가 찾고 오면 자랑할때 결론이 다 나와서 오. 책자 읽고 다 들어봐.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근데 문제는 광주가 문제네요. 저 주사파 용, 무등사 용이기 때문에 이 용과 용을 잡을 1,000명 이상 세 번씩 막 금식하고 잡을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나는 2년 전에 응답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코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금식의 능력이 얼마나 좋은지. 금식. 어쨌든 금식. 자, 근데 금식을 하고 했더니, 아, 응답한 것이 아니고, 사단이 또 공격을 해. 여기서 넘어진다고. 보세요. 금식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7절 이거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의 말담을 듣고, 브레스 사람들이 있고, 그들의 방백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치러 올라와. 아니, 금식을 회개했는데 왜 치러 옵니까? 이 사단은 또 공격을 해요. 끝까지 절대로. 그랬더니, 여기서, 그 다음에 보니까, 8절 이거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불레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시 우리 위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우리 불레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9절 중에 시작. 사무엘 전문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이야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응답. 온전한 번제가 진짜 제일 번제. 온전한 번제. 여기서 응답이 번제야 하니까 응답이 왔어요. 응답. 번제가 뭐예요? 짐승을 잡아서 태워드린데 태워드림으로써 완전히 태워요. 하나 안 남아요. 완전히 태워버린 거예요. 이건 내가 십자가 지고 죽는 것이고 희생 헌신한 거예요. 헌신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헌금을 했다 하더라도 번제물 드린 것은 기억하지 마. 아니 태워드려 놓고 뭐 언제 내가 얼마이니 그 기억을 몰라 그래. 이미 연락됐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이죠? 번제야 그냥 태워드린 거야. 그거 없어진 거예요. 온전한 번제.
온전한 번제. 주님이 온전한 번제물 되셨지요. 십자가 지시고. 할렐루야. 근데 오늘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기서 이 온전한 번제 위에 그 다음에 이제 큰 우레가 말아요. 우레. 예. 여기서 10절 시작. 사무엘이 번제일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대로 이렇게 하시니 그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막 와상탕 다 막 천두치고 번개치고 번개로 막. 근데 저는 이렇게 아 큰 우레가 뭐요? 성령 역사, 성령 역사 불이 떨어졌죠. 맞아 안 맞아? 근데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더라고.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되는데 성령의 불로 역사하세요. 불로 역사하면 좋죠. 근데 순서가 있어. 온전한 번제. 이게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네가 죽어. 십자가 피가 있어야지. 십자가 있어야지. 우리가 오고 성령의 불이 오지요. 기독교 진수는 십자가 부활. 여기에 키 다 나왔어요. 여기 끝나버려. 여기 끝나버려. 할렐루야. 이 불은 좋아하거든요. 근데 번제 십자가 죽는 것은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십자가 없이 복받고 형통을 하고 그래서 변질된 거예요. 번제 회복은 십자가로 돌아가는 거예요. 번제 피 주님 사랑한 거예요. 그 피에 죄 용서 받아서 주님 사랑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여기에 지금 보세요. 자, 내가 여기 와서 사는 거 힘들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만큼 육신의 고통과 어려움이 따르잖아요. 여러분 천사는 육신의 고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면류관도 없어. 알았어요? 왜 순교하면서 피 흘리면서 그 고통을 느끼면서 해야 되는가? 이게 피 흘림과 고통과 고난의 눈물 골짜기가 반드시 필요해. 예, 주님 가신 길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주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온전한 번제 답다 온전한 십자가에 죽는 것은 100% 죽어야지 90% 죽었고 조금 살았어. 그래가지고는 마귀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겨요. 그 십자가 부활인데 그 홍해 사건으로도 내가 설명할 수 있잖아요. 홍해. 지금 여기 광야 하나 여기 홍해 지금 홍해가 결국은 세례잖아요. 물속에 지났잖아요. 근데 세례는 물에 잠기면서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이고 물이 올라간 것은 다시 사는 부활을 말인데 그때에 바로왕 군대가 추격이 왔는데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 세례받고 건너고 자기들은 따라오다가 손을 드니까 물이 합해져서 깨끗이 바로왕 군대가 전멸됐죠. 하나님의 역사가 사실은 지금은 스웨즈 운하가 돼갖고 있는데 그 당시는 그 블레셋 지역에 해변길 길이 있었어요. 홍해 아니어도 길이 있었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쪽 끌고 가셔. 홍해 바다를 건너서 세례 주려고. 이해가 되세요? 자, 물어볼게요. 하나님, 홍해 바다 아니고 그냥 그 길로 이렇게 가버렸더라면 바라온 군대가 40년 광야 생활 때 뒤에 따라올까 안 따라올까? 끝까지 죽이고죠. 끝까지 죽이게. 어떻게 전차보다 이깁니까? 계속 뒤에 따라오는데.
오늘 홍해바다 말씀 아이고 죽겠네. 홍해바다 아이고. 하나님의 지혜는 홍해바다 끌고 가서 너희는 내가 세례주고 저들을 한순간에 수장시켜버린다. 하나님의 지혜 명제 따라갈 수 있겠어요? 멋있죠? 여기서 영적 원리가 뭐냐면 그렇구나. 내가 홍해바다 건너서 중간에 죽어버리면 나를 죽인 마귀가 완전히 수장되고 깨어지고 부서져 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능력이요. 그게 죽는 거예요. 죽는 건 뭐냐. 자, 미랄이 돼서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 없고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이리라. 똑똑하고 잘난 사람 절대 안 죽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죽는 것이 능력이더라고. 참고 견디고 내가 잘했지만 미안하다 하고 참 용서해 주라 하고 내가 부족해서 그런다 하고 정말 내가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잘못한 것도 없으면서 내가 무릎 꿇어 때로는 내가 죽어야 되니까 그럼 그 사람 살거든요. 내가 미라 죽으면 똑똑하고 잘난 사람 옆에 사람이 따라 안 따라 똑똑하고 잘난 사람은 아싸리 말해서 이리 와 이리 와 따져버려. 그러면 다 맞아 맞아 그 따로 없을까? 머리로는 내가 이겼지만 가슴은 떠났어요. 상처받고 기분 나빠 안 만나고 싶어.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절대로 안 따라와요. 사람은 인격의 사람이 속아도 알고 속아주면 돼. 아멘이죠. 그저 용서해주고 섬겨주고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하고 내가 부족해서 한다고 어리수거니 내가 그래서 똑똑한 것도 아니지만 어리수거해달라고 어리수거니 그러면 내 사람 주위에 사람들 오거든요. 근데 뭐 내가 잘나가다 얘기하면 에이구 또 지자라고 했네. 오늘 또 내 자랑해갖고 또 틀어줬어. 근데 사실은요 물론 본 사람 있고 오늘 처음 본 사람 있겠지만 저 키거든요. 저거 틀면 딱 길어온 게 앞만 본 거예요 지금. 근데 사실 아 백신도 뭐니 저것이고 이것이고 우리가 본 게 이것들 사탄들인데 사탄들이지.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면 은근히 또 자랑해. 이거 내가 죽었는데 나라서 알아라 좀. 완전히 안 죽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홍해를 건네야 돼. 아멘. 자, 지금 온전한 번제가 뭔가 그 십자가 얘기다 이제 홍해까지 나왔어요. 이해가 되셔요? 근데 문제는 이거네. 이게 성령의 불이 떨어져. 성령의 불. 성령이 불이 와야죠. 성령의 능력이 와야죠. 근데 이것이 한마디로 온전한 번제 나는 날마다 죽느라 나는 날마다 죽느라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해서 죽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회개한다고 모였어요. 뭐 회개가 뭔가? 요나가 이 폭풍이 나의 연고라 나를 들여다봐야 한지라. 여기서 길이 열렸어요 요나에게. 그래도 이 나라 이민족 주사파 정권도 한국 교회가 침체된 것도 이렇게 종교 다원적인 것도 나의 연고라. 제가 아이고 누구 더블씨 갖고 그 사람 때문에 한국 교회 말고 맨날 그래. 그럼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알아. 마귀만 좋아한다. 비평 판단하고 너 이렇게 잘 싸웠다. 절대 해결 안 돼. 주여.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내가 부족해서 이렇게 됐어요. 내가 더 일찍 정신 차렸으면 이런 일 없었는데 모든 것이 내 책임. 모든 것이 내 책임. 이 폭풍이 나의 연구라.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졌는데 죽었습니까? 요나는 그래도 양심적인 선지자더라고. 물고기가 따라가고 꿀꺽 삼켜가고. 요나서 2장에 보면 길어요. 계속 회개기도예요. 계속 회개기도.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회개를 해. 마지막 구원의 여호와께 싸우니 그게 꿀꺽 토해주는 거.
구원 하나님에서 지금도 WCC고 주사파전권이고 이전권이고 뭐 백신이고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아멘. 구원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회개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달아가는 거예요 지금. 길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아멘이죠. 판단하고 정지고 미워하면 마귀만 좋아. 절대 해결한다요. 악을 악으로 욕을 갚지 말라고 보고 빌어주는데 뭐 막 그래갖고 안 돼요. 욕은 안 돼요. 어쨌든 간에 아, 그렇구나. 어제 오늘 일로 우리 목사님 오셨는데 얘기했는데 뭐 말하다 뭐 화가 나고 그 새끼 주식 자고 목사님 그 마 하지 마. 이제 없은 게 자기가 화가 난 게 이제 말을 그렇게 자꾸 습관이 됐더라고. 갖고 아 계속 그 새끼 새끼 목사가 습관 화가 나니까 이 좌파정권을 좀 맨날 그 사람이 우파지 우파지 어제 왔어요 이 사람이요. 어? 아 근데 맨 그렇게 그 습관돼. 그 나 계속 나한테 영이 들어와버려. 진짜요. 누가 그 금이 있었다는데 계속 따라서더만 어 뭐. 뭐이고 뭐 자기들이 대답 아이고 나는 아니에요. 어? 누구라 말하면 안 돼. 그거 안 돼요. 얘기냐면 근데 여 전염 돼. 나하고 뭐 그 욕하면 나한테 그 영이 들어올 것 같아. 웃는 것 같죠? 진짜입니다. 이해가 돼요? 진짜예요. 막 그 소리 지고 막 얼마나 막 큰 소리 막. 열을 갖고 자기가 의리가 충만. 아이고 상황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지한 심을 꺼지 아니하기를 아버지 주님 어떤 분인데 상황 그때 꺾지 말고 꺼지한 심을 꺾지 아니하고 어? 주님은 심판대 앞에서 아무 대답 말 안 해요. 한 번도 욕 안 했어요.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 저도 알지 못해 그 용서하소서 막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 우리 온 세상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것밖에 없어. 온전한 번지밖에 없어. 절대 다른 길 없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신 것이 우리가 싸우면 안 돼요. 아멘이죠. 어? 이해가 되시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남만 돌아줘. 그리고 내가 욕하면 자 미워서 내 손에 흙을 묻혀서 던지면 내 속이 일단 들어주고 그럼 마음이 상해. 화가 나.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계속 이미 미혹됐어요. 진짜예요. 당시 자기들은 으이그 막 그래갖고 막 우리가 최고로 이렇게 했는데 저들이 뒤에서 구경 오고 우파가 하나 되는데 안 따라오고 뭐 저것들 뭐든 것들이야? 이거 이 정부를 뒤엎어버려야 돼? 그럼 어떻게? 이 정부 하나님이 세워졌는데 뭐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요. 불의 병기로 어? 무시가 지금 사용된 거예요 지금. 절대 주권자의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밖에 없어. 용서하셔서 내가 부족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다 내 잘못이에요. 내가 부족해서 내가 이렇게 됐어요. 온전한 범죄. 영적 싸움인데 무슨 소리야? 안 돼요. 전국 국민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해답이 여기가 있어요. 금시 회개밖에 없어. 온전한 범죄를 드리고 내가 죽노라. 내가 죽노라. 내가 죽노라. 우리 교회가 진짜 위기 때가 왔어요. 96년도. 그때 정말 교회가 잘 됐는데 어른 출석 숫자만 800명이면요. 주일학교 2,000명도 막. 예배당 100평밖에 안 돼. 1부, 2부, 3부. 삐어 터져가고 주차장도 없고 얼마나 힘든지. 이 땅을 사놓고 못 짓고. 그래갖고 무리하게 막 땅을 사놓고 도로가 없으니까 이제 앞에 큰 땅 샀어. 빛내갖고. 근데요 이제는 건축 허가를 못 내줘. 그 옛날 금고는 18%였어요. 옛날 2금융권이야. 근데 거기서 건축 안 내주니까 교회는 안 해줘.
그런데 사네. 난리 났죠. 근데 그때 살려달라고 3일 금식했는데 하나님 응답받고 신실필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그렇게 된 과정은 누구 때문이죠? 그 사람 때문에 그냥 딱 쓰고, 내가 자연녹지 20%밖에 못 내니까 내가 샀다. 모든 책임 다 집. 건축 25명 모양 15명 다 떨어지고 다 떨어져. 다 발들고 있어요. 이제 경매 땅이 경매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여기서 죽어야 돼. 아무 말. 앞으로 절대로 대표기도 건축 기도하지 마세요. 건축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아세요. 건축에 안 모여. 제재기도 안 해. 다 내가 하나 앞에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금식하고 응답받고 신입해가지고 역사가 났잖아요. 중풍 일어나고 암벽이 났고 헌금이 막 팍팍 뛰어가지고, 아, 성령의 불이 온 거예요. 아멘. 그때 부산 나와서 여러분 만나갔죠. 부산 반대 집에는 그 후로 한참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준 거예요. 내가 능력 있어가 아니고. 근데 언제나 번제밖에 없어요. 그녀는 죽어. 교회도 목사가 죽으면 교회 살아요. 다 내가 부족해 그랬습니다.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어. 재직일 때 솔직히 인정을 해. 내가 이렇게 실수했다고.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해서 그랬다고. 내가 기도 부족이라고 하면 성도들은요 착해요. 진짜 착합니다. 특별한 사람 외에는요 다 바라요. 조용히 나버려. 한 번은 제가 사기꾼한테 돈 뜯겨버리고 당했잖아요. 우리 교회 등록한 사람이라 또 뭐 한다고 해서 탈북자인데, 아이고, 제가 재직해 그랬어요. 제가 잘못했는데 기자가 오고 난리야. 이제 난리가 나. 교회가 똘똘 몇 가지 뭉쳐갖고 나를. 그래서 그래, 내가 사회 못게. 내 사회에 시임투표해봐. 근데 시임투표를 했더니 그때 재직 250명이 모였는데 5표 반대, 7표 기권. 이게 98%가 지지를 해. 98%. 그래가지고 넘어갔다. 근데 그것도 하나 보내죠. 내가 죽어버렸어. 아니 뭐 내가 그럼 사이 뭐지 뭐. 내가 뭘 싸워. 그냥 죽어버리지 그냥. 뭐. 근데 성도는 다 알더라고. 목사, 그 내가 먹었으면 횡령이다. 근데 법 유용이다. 유용. 본래 먹지 아니 그 다 재직이 통과해줘. 다 통과하니까 신문 기자 다 떠났어요. 법적으로. 왜? 재직이 통과하라고 일을 저질렀으니까. 그게 다시 추후로 통과시켜주니까 끝나는 거예요. 법적으로. 내가 먹었으면 횡령 아니냐. 나는 사기당했다. 솔직히. 내가 잘못한 거죠. 근데 어쨌든 시험이 와요. 근데 그 시험을 어떻게 극복하냐. 그냥 내가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하고 솔직히 해야지. 뭐 시민투표 아니 98% 나왔는데 내가 나가라고 했어 그냥. 그러니까 이건 내 부끄러운 고백이네. 책이 아니래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하, 정말 바보 같아. 미련해가지고 꼭 당해요. 꼭 난 사람 말 너무 믿어. 미련해. 그래서 어린 사람 모두 다 믿는다는데 내가 많이 믿어갖고 당했네. 별일 다 했어.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했지만 언제나 보는지 내가 죽으면 불이 떨어지면 하나님 역사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에베네셀에 복이 왔어요. 에베네셀. 자, 계속 추격해갖고 여기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 자, 중요한 것은 블레셋 계속 이랬던 자 추격한데 블레셋 땅까지 다 먹어본 건 아니더라고. 나 뭐냐면 에베네셀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자, 여러분 에베네셀. 여러분 인생의 여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믿어지죠? 여기까지 도우셨어. 저는 에베네살 하나님이요. 여기까지. 그 이상도 그 해야 돼. 더이 가면 욕심이고 야망이고 월권이야. 에베네살이야. 그냥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셔서 분량만큼 축복하셔. 여기까지 도우셨는데 뭘 내가 잘해서. 지금 내가 똑똑 잘하세요? 아이고 신입에 병 고쳤다고요? 누가 고쳤어? 금식 누가 하게 만들었어? 그때 이 땅 안 샀으면 그 사람이 나를 거짓말하고 속여갖고 샀는데 안 샀으면 큰일 나버렸어. 우와 그 남성 회장이 나한테 거짓말하고 이거 다 샀는데 그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할렐루야. 그럼 이렇게 큰 땅 없어요. 사기당한 것도 감사해야 돼. 다 뜻이 있어.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한 거요. 진짜요. 내 배짱으로는 못 사요. 그때. 아 근데 저 안에 주차장 땅인데 여기 앞에가 복귀예요. 도로가 없으니 게 허가 안 나. 그냥 이 땅을 사자는 거예요. 이 땅은 너무 큰 땅인데 그러니까 1300평 어마한 몇십억을 감당이 안 돼. 믿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에 안 풀려버렸어. 어떻게 이제 죽게 생겼던데. 그래 혼났기 때문에 금식하고 절하고 그때 그랬어요. 자 여러분 세 가지 감안합시다. 안 할 거 재직이 안 합니다. 건축 안 모입니다. 건축 말하지 마세요. 그래놓고 할 거 첫째 매일 저녁 절하야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신입회입니다. 한 달에 한 명씩 전도에 오세요. 부흥만 되면 되잖아요. 12시 또 예배드려. 그래갖고 4시까지 5시까지 그리고 밤새 절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도와달라고 그랬더니요 한 달 한 번씩 첫째 주 신입회인데요 200명 300명 쭉 막 안수 나가라 막 귀신 쫓고 근데 그래갖고 한 달 동안에 100명이 출석이 다 100명 정도가 돼서 할렐루야 병 나으니까 오더라고. 난 지금도 그래. 그거라도 몇 번 했거든요. 아, 기도 많이 오고 병 고쳐. 그 많은 역사예요. 아멘이죠. 최선 다해, 최선. 그러니까 그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복이요. 그거에 나를 영적으로 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구덩이에 빠져도 그것 때문에 몸을 잡고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고 이제 한 달 페이스 돼갖고 3분의 1이 떨어졌어. 교인이. 그래갖고 근데 아 여기서 구덩이 더 빠졌구나. 일어나. 일어나.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능력 더 주겠지. 왜? 어차피 하나님이 그 하나님 거 내 거요? 하나님 거지? 회복은 누가 시키? 하나님 올 것이지. 나는 종에 불과하니까. 그러니까 자 엘리사가 영감의 갑절을 원했듯이 영감 갑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기 위해서 몸부시니까 목숨 더 기도해. 얼마나 했으니 최선 다해 최선 막. 뭐. 근데 하나님 방법도 인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만나기 얼마나 좋아. 내가 어려움없이 했더라면 아니 무슨 뭐 이런 집회 안 하죠. 근데 집회 하고 보니까 보석들이 오네보다. 그 내가 이제 아 생각이 나. 나한테 원하시면 개인 면담을 받으려고 신청을 해. 그리고 근데 이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중간중간 좀 오려면 수요일 마치잖아요. 수요일 오고 끝나고 목요일은 쉬어. 금이 하루 목요일 하루 동안은 저를 면담 원하신 분들 또 훌륭한 선교사님들 몇 분 있더라고 만나고 싶어. 그러면 쭉 뭐 시간 하면 되죠. 뭐 그 정도 뭐가 내가 하루 종일 더 있고 싶지 않으면 가시고 필요하면 저는요 내 있는 시간을 다 드리고 싶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고맙다. 이렇게 보면 새벽에 한 3시 나오잖아요. 이렇게 보고 막 기도하고 있으면 내가 쭉 돌아다녀요. 살짝 얼굴도 봐. 누가 기도하는가 하고 주님 마음이요. 저는 여러분 뭐 사랑해서가 아니고 동지니까. 할렐루야. 같이 가야 되니까. 이 나라 살려야 되니까. 임주 살려야 되니까. 나 혼자에? 말도 안 쓰리.
저는 힘없어요. 저보다 훌륭한 목사 선교사 훨씬 많아요. 저는 어쩌다가 이렇게 한 거지. 제가 특별한 사람 아니잖아요. 난 알아. 나는 부족은 알고 인양 알고. 그런데 고맙다. 귀하다. 귀하다. 한 분 한 분 얼마나 귀한지 몰라. 진짜예요. 내 마음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여러분들이 집 떠나면 고생이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귀하고 고맙고 기도하고.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아둘람과 사업의 군사 연합하고 하나 되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제가 뭐 종교계획이나 뚝딱 뭘 뚝딱해. 여기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과 호흡 맞추고 가지 안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잘 보시라고 구멍가게를 잃어도 구멍가게를 잃어도 거기서 자란 사람은 기어 이뤄요. 아무것도 구멍가게 안 해. 하라고 뚝딱 누가 1억 갖다 준가 10억 갖다 준가 뚝딱 복 주세요 급식.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다. 던져라. 네 손에 있는 거, 네 재능이 뭔데, 너 능력이 뭔데, 네 손에 있는 것, 너 있는 성도, 네 가족, 네 자녀, 그들 사랑하고 그들이 감사와 기쁨에 움직이지 않으면 안 돼. 뭔 소리였어, 뭐. 황당하니, 뭔. 허황한, 저는 100만 개달라고 막 기도지만, 공상 안 해요. 얼마나 그것 때문에 기도 많이죠. 뭐, 나보다 많이 세웠지만, 밤새 기도하고, 저는 먹기 진짜, 12시 예배, 새벽에 4시 반 예배, 뭐, 얼마나 온지 몰라. 하여튼, 30대, 40대, 50대까지, 그러니까 계속 매일 저 그러면서 얼마나, 토요일 밤 제라가 제일 힘들어. 그리고 주일날 이제 1부터 1, 2, 3부, 오후에 지성전, 막 밤 예배. 주일 밤에 끝나고는 10시부터 12시 예배 드려. 녹초가 됐는데 예배 드린다고 강단 있어봐. 그 더운 여름에, 그 추운 겨울에 내 몸을 드려보고 싶었고. 진짜요. 얼마나 내가, 얼마나 교회 붕식을 했는지 몰라요. 그 수만 명 모여야 되겠고, 뭐. 그 못했어. 그냥 시험만 들고 오빠야 뒤집어. 이렇게 막 우여곡절을 겪어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정말로, 아이, 나는 성지순례 한 번 못 가봤네. 한 번도 못 갔어. 한 번 가보고 싶어. 근데 날 그래. 아이고. 그 그림 넣어서 보면 이제 후연한 사람 후연 나가더라고. 이거 빨리 갔다 와야 된대. 성인들 다 못 가보고. 나는 고지식은 사람. 얼마나 고지식이냐 뭐. 중국에 성교 갔는데 목사님 목사님 만리장성 뭐요? 내가 만리장성 보러 왔어? 안 가. 이제 목요일 밤 끝나요. 한 군데 더 정해. 갖고. 한 10번, 20번 갔다 온 마리장성 못 가봤네. 한 번은 그 청나라 쪽인데 목사님 양귀비 보러 가요. 양귀비 어디에서? 박물관에 가면 양귀비 죽은 양귀비 옷이 있대요. 아 죽은 죽은 양귀비 옷을 보러 왔어 내가. 이 깎아봐 이거라. 아, 죽은 양귀비 못 본 거네, 그 축구한 것들. 근데 그것이 뭐 양귀비가 대단한 거야. 아이고. 오늘 밤 한 군데 더 정해요. 나 더 정해. 막.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 그렇게 하고요. 성경 다니면서 있는 거 한 번씩 한번 막 갖고 가거든요. 1,000만 원, 2,000만 원, 뭐 그때 돈을 막 나눠주고서 막. 핀털터로 돌아오면서 얼마나 후려. 내가 강사를 갖고 온 거야, 이제라. 얼마나. 제가 100만 개 기도 온 것도 상해를 돌면 내가 충격받았어, 상해.
상해식이 얼마나 컸냐면 100층 빌딩, 20층, 그 당시 2000개 대, 빌딩 2000개 대, 서울 그때 63빌딩 그건 얘기요. 100층 빌딩, 100층. 그것이 수불이로요. 수십 쪽, 와, 어마어마한 커요. 근데 교회는 하나도 없어. 상해식이 1400인데 공식적인데 실제는 2000만이 넘는데 그 공산당들은 이사 못해요. 마음대로 우리같이 다 제한이 있어. 그러니까 이사 안 오고 와서 산 사람들까지 2000만이. 근데 교회 하나도 없어. 주님, 주님 이 상해실을 주세요. 상해 1400만을 다 주셔도 나는 양이 안 찬대요. 왜냐 14억 인구의 100분의 1이에요. 100분의 1. 그래갖고 어쩌라고 다 지옥가 하루 종일 기도를 해. 차, 상해시 1400만 다 주셔도 나는 양이 안 차요. 그러니 어떻게 최소 1억 4천 주시든지 11천 주셔야죠. 몇 시간 기도인가? 7시간, 8시간 기도하다 하루 종일 기도 미쳐갖고 지옥 그러다가 100만 개 주세요. 100만 개. 1000명 고백하세요. 그 15밖에 안 되네. 1000만 개를 구할 믿음 없어. 그냥 100만 개라도 주세요. 뭐 그렇게 한 거예요. 이제 공상 내가 공상하지 않다 그 얘기했는데 그리고 얼마나 내 나름대로 기도하고 노력한 거 예를 썼네. 저는 여름에 이제 수련회 따라갖고 한 잠깐 2박 3일 동안 왔다 갔다 한 거지만 내가 여행 간다고 39년 동안 한번 가본 적은 없어요. 미국 한번 갔는데 한 주 있다 왔어. 우리 팀이 또 다니고 구경하는데 난 빨리 왔어요. 와보고 싶더라고. 여기서 금식 철회해야 되는데 내가 미국에서 오래 있으면 못해요. 근데 그냥 행복했어요. 그냥 할렐루야. 지금도 행복해. 계속. 얼마나 좋아. 아니, 주님 나 쓰신다네. 감사해야지.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봐봐. 주의 일한 기쁨 있잖아요. 아멘이죠. 물론 내가 특별한 거 아니에요. 어떤 때는 성경이 막 은혜가 임해가지고 잠이 안 와. 막 그래갖고 2시, 3시 읽을 때가 있어요. 항상 그랬으면 조금 막 읽혀질 때가 있어요. 막 구약성경 에스겔 읽으면 너무 좋다. 그러다가 잠자니까 싫을 때가 있어요. 주의 영이 감동이 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성경이 보이고 너무 좋고 막 기도하고 싶고 뛰고 싶고 달려가고 싶고 한때는 전도한다고 아침에도 얼마나 다니고 그때 한 번은 전도에 한번 미쳐갖고 길거리 전도인데 길거리 전도인데 탁 길거리 전도 무릎 딱 꿇어 거기서 막 그래서 이제 아침부터 했는데 저녁 10시까지 했어요. 10시 시험 아빠 되니까 10시 된 게 사람들 없네. 다 들어가 보고 아휴 근데 어떻게 와야지. 이게 전도에 한번 미칠 때도 있고 막 기도에 미칠 때가 있고 미쳐. 주님 너무 좋아가지고 설교에 미칠 때가 있고 이래. 그래갖고 이번 주는 복 받았네. 오라수 금토 5일 해야 돼. 너무 좋아. 계속 해버릴까? 다음 주 월요일도 해볼까? 오기만 하면 오겠네. 근데 내가 자중해야 되겠다. 아이고 너 혼자 까분디. 너 별로 좋아하는 사람도 없다. 별로. 그 내가 아이고 착각하면 안 되겠구나. 온전한 번제 그리고 우리의 에베네셀. 근데 그 다음에 아홉 단계 회복. 잃어버린 땅을 찾았다. 사람들은요 아이고 땅 찾고 에베네셀 요거 좀 주세요. 아니 이것이 앞에 나와야지 뭔 이렇게 복잡해갖고 아이고 도 물질복은 제일 뒤에 꼭꼭 숨어있네. 아이고 이 좋은 것이 늦게 나왔는가 모르겠네. 앞에 나와야 되는데. 맞아 맞아.
어머니 뭐해도 물질이 복이 터져는데 아이고 회복 땅 이런 거 이거 인자 왔네 인자 왔어. 어쩔 수 없다. 순서를 지켜라. 아멘이죠. 여기서 깨어지고 불 와갖고 와야지. 여기서 좁으면요 깔로 교만하고 자랑하고 다녀. 맨날 간증은 나오고 나 복받다고 안 죽었어. 하나님 영예살 안 됐잖아요. 그리고 못 질라고. 어? 복이 아니에요. 복이 아니요. 어? 절대로 잘못 간 거예요. 이게 순서는 정확하게 지켜야 돼요. 제가 마음대로 성경 그대로 나왔구만. 아멘이죠. 어? 물질이 보기 쉬운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제일 쉬운 것이 물질이 보기. 할렐루야. 저는 물질의 복을 받았어요. 많이 준대. 얼마나 큰 복 준다고 말하면 여러분 안 믿을까 말 안 해보라. 진짜요. 정말이라니까. 착! 화폐를 보여준. 착! 그런데 얼마다. 아이고. 하나님 그거 안 되거든요. 좀 더 주세요. 뭐 그랬습니다. 야야 이근희가 오전디 그보다 더 많잖아. 근데 이근희가 14조. 근데 하나님 화폐 가치가 좀 다르신 이제 그때 좀 달라요. 너무 좋아. 아이고 목사님 돈 좀 맨날 돈 사랑하다 돈 꿈꾸는가 마. 제가요 그런 책이 많아. 2000 하여튼 9.11 사태 날 때 그때가 이자 폭등해갖고 그게 겁나 어려워요. 그래갖고 막 이 땅을 빚으로 사갖고 이거 다 팔자고 안 팔아. 안 파니까 이게 엄청나 이제 뭐 엄청나대. 그렇게 지하철 여기 들어오니까 막. 근데 돈이 착 보여요. 하나님 지금 도저히 이자에 폭등해갖고, 이 건축하고, 이 땅 이렇게 사갖고, 이 다 빚을 해갖고, 어떻게 이것이, 될까? 근데 보여줬잖아요. 근데 그 주간부터, 그 달부터 진짜 역사가 난대요. 어떤 분이 돈 헌금 많이 오고, 막 그때 이제 이자가 비싼 이자 맞고 나서 쌓여져. 돈이 쌓이더라고. 많은 거에 착착착 쌓였어. 난 돈이 쌓였어. 이제 그때부터 빚을 갚았고 5억씩 5억씩 막 이제 갚아나간 20억 정도 막 갚았어. 10,000원짜리가 쌓였다니까 우리 사모가. 50,000원짜리 보자 그러더라고. 10,000원짜리 봤다니까 우리 사모는. 예,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밥을 이제 그러더라고. 내가 10,000원짜리도 많긴 말하면 돼. 무슨 얘기야. 우리 사모님 날 너무 사랑해가지고 더블씨 싸우는데 그때 다 안돼 나와야 돼. 나 더블씨 싸울 거야 이제. 저녁 11시에 침대에 둘이 싸움 붙었어. 당신 그때 이제 빚도 한참 갚고 이제 살만하거든. 빚 갚고 살만한 게 죽을라요? 총에 붙어갖고 죽을라요? 11시 그때 죽어졌다! 아멘. 그래갖고 저를 설교 온 거예요. 아멘이죠.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참 이상해. 60 넘으면 삼마한테 딱 확 집인데 어찌게 삼옥 가게 이겨버려. 근데 아니 나는 목회잖아 지금. 물론 산모가 사랑해서 말하죠. 그때 상황은 다 그러죠. 뭔 소리야? 교회 깨져도 싸워야지. 교회 깨지가서 못 싸우더라고. 아니 왜 교회 깨진다고 못 싸워? 깨지면 깨지지. 순교도 하는데 안 깨졌어요. 조금 나가고 꼭 잡혔지만.
그랬으니까 제가 이렇게 영상 틀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맞아 안 맞아? 아이고 지가 뭔 것도 한국 소송에서 뭐 지가 잘 내가 설교 나면 잘 살 만아. 뭐, 응? 근데 제 가슴 하나는요, 내 가슴 주님 사랑한 마음이 있어. 차, 나 사랑해요. 나 주님 사랑. 정말 내 사랑하고 내가 사랑한 마음에서 내가 철야도 오고 금식도 오고 더비스 하고 별거 타고 지금도 하는 거지. 내 가슴에 뜨거운 사랑 없으면 다 가짜라고. 가짜요. 어? 그러니까 회복. 이랬던 땅을 찾고 마지막 사무엘 통치가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15절 시작. 사무엘 4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렸을 때, 자 여기서 평신도 입장에서는 다 받았거든요. 당회장 통치 받아야 되겠죠. 복 받았는데 뭐 내가 목사님 말 들어요. 내가 수 조금만 수 억댕만. 아이고 너 천국 가려면 조심이요. 사무엘 통치 받아라. 아멘이죠. 사무엘 통치 받는 게 복이요. 아멘이죠. 자 오늘 우리 같으면 예수님 다 예수님 아니 불도 받고 에베에서 회복도 다 받았으면 이제 뭐 걱정이요? 내가 다 받았잖아요. 근데 뭐 그 내가 이제 하나님 직통했잖아요. 직통 좋아하네. 나는 영적 지도자가요. 자기 멘토가 있어야 돼요. 진짜입니다. 목사도 자기 멘토를 둬야 돼요. 내가 최고요? 항상 최고라는 순간에 넘어져요. 내가 우리에게 전도 제일 많이 오고 기도 많이 오고 헌금 많이 오고 나가 최고요. 이 싹 볼 때 눈에 쏙 들어오네. 별것도 없네. 아이고 나가 제봐. 벌써 넘어졌어요. 까불고 있네. 하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대 하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가 모든 사람보다 수고했으나 이것도 하나님 은혜 수고했지만 은혜란 거요. 정말 모든 사람 더 많이 수고했다는 것은 고생했다는 거예요. 굶고 죽걸 벗고 매맞고 별거 다 했어. 그것도 은혜란 거예요. 내가 그것도 은혜로 했지. 지금 내가 내 자랑 은혜로 했지. 무슨 소리요? 마지막 주님 높이고 주님 왕을 삼아야지. 그분의 왕권에 복종해야지. 사무엘 통치받아야지. 예수님 통치받아야지. 제가 100만 개인들 천만 개인데, 야, 너 잠깐 썼을 뿐이야. 어? 뱀 때린 막대기 써먹고 버려버려. 여러분, 막대기로 뱀을 쳐 죽였거든요. 피가 묻었어. 그 뱀 때린 막대기 집에 갖고 옵니까? 갖고 오냐고? 휙! 써먹고 까불지마, 너. 쓰임받고 버림받아. 왜? 여기 통과 안 됐거든요. 안 죽었고 불도 없고 안 왔어. 그러니까 와 내가 최고인데 내가 최고인데 신유사야 가신 분, 유명한 분들 내가 어떤 얘기 들었는데 수만 명 막 집회해놓고 막 불이 뜨는 역사가 났어요. 그날 잠이 안 온대. 영이 열려갖고 왜? 인기, 명예, 집에 간 사람은 다 잊어버리거든요. 자기 혼자 착각 속에 있어요. 잘하시라고. 언론이, 기자가 나 만나러, 최고래. 대단한데. 다른 사람은 신경 안 써. 너 혼자 까불고 잠만 와, 지금. 알아요? 착각 속에서 붕붕 떠가고 잠이 안 온다니까. 그러니까 술을 마셔요. 잠 안 오게 술 마셔. 붕붕 떠가지고 폐인 돼갖고 알코올 중독 돼갖고 버림받았어. 그런 사람 내가 들었어요. 아이고 까불고 있네. 까불고 진짜예요. 그러기 때문에 사무엘 통치란 말이 잘 알아들어야 예수님 통치 받아야 됩니다.
주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님, 나 같은 거 써주신 거 감사해 주님. 어떻게든 몇 일마다 제가 나 자신한테 한 얘기일 수 있어. 나도 물론 이런 수준은 아닌데 아버지 어쨌다고 그건 어쨌다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멘토를 두고 그리고 겸손은 남을 낮게 여기는 거요. 낮게 그런 거요. 저는 여기서 대놓고 하지만 우리 용 목사님이나 우리 김 목사님 이렇게 두고 꿈에서 내가 참 대단하다. 내 마음속 그래요. 아, 훌륭하시다. 내가 배울 것이 있구나. 제가 만일에 그거 없으면 내가 죽어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되거든요. 섬겨야 되거든요. 물은 낮은 데로 흘러요. 알아요? 성령의 물 밖은 낮은 데로 다 낮죠. 바울은 제주에 괴수라겠더라고. 괴수라고. 자, 예수님이 의를 본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해계실 것 같은데 내가 의인이라면 안 만나죠. 나는 죄밖에 없어요. 주님의 죄에 만나러 왔으니까 나를 만나줄 것 아니오. 은혜 받는 게 다 간단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고 나 죄밖에 없어요. 아버지 성령 떠나면 나 죽어요. 보이라임은 죽어요. 날마다 나는 가지어요. 나무에 붙어있으면 살고 1mm만 떨어지면 말라져 버려요. 주님 떨어지면 나는 못 살아요.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살아. 그러면 천국이라도 그러나고 쓰임받고 대형교회 목사들 아유 하나님 아셔요. 이건 아니거든요. 상급 있다고? 신성현 목사가 나 상급소 상급소 벌벌떨어 상급소 충현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입니까? 훌륭한 분이었어요. 근데 사기꾼에 당해가지고 실수를 해가지고 결국 물러났더만 나도 그때 물러날 뻔했어. 어떻게 살았지? 단순한 사람 사기 당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 생해가지고 그 미얀마 어디 한 달 생활비가 뭐 그때 당시로 100불도 안 돼. 얼마나 고생했더라고. 그 훌륭한 분이. 그러면서 천국 지역을 다 경험하고 그리고 책을 쓰면서 한국에 개혁해야 된다고. 나한테 와서 개혁해야 된다고. 내가 얘기했어. 물론 나도 그때가 10년도 넘는데 뭐.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답은 없어. 둘이. 지금도 답 없어요. 내가 다 정해놓고 한다고 말도 안 되지. 까불 못해 너는. 주님이 하십니다. 해답은 이 원리만 10단계만 저는 저대로 이거 읽으면서 10개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것도 은혜지. 제가 뭐 알아서 그랬어? 성경 본문 그대로 순서만 적었어. 근데 맞아 안 맞아? 맞지 않아요. 마지막 사무엘 통치 이것이 뭘로 이것이 마지막 퀴인데 이거 주님이 음성 듣고 주님이 왕이고 나는 종이고 그저 주의 뜻대로 살고 오늘도 성령의 임소 받아야 돼요. 바울이 아시아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비두냐가 있을 때 예수령이 어렵지 않냐 마귀한 사람 환상에게 도와달라. 그것이 빌립보 기가 세워요. 지금도 지금 성령 오셨어. 성령이라는데 제가 기도를 오늘 뭔 기도 뭔 설교해야 돼 요거 물어요. 내 나름대로 100%는 아니지만 얼마나 내가 뭔 설교 오늘 본문 요거 돼야 했구나. 오후에 뭐 들까 어떻게 할까 쭉 생각하고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대해놔야 되니까 내 말하면 안 되니까 성령의 음성 듣고 해석을 좀 그렇게 하고 그래갖고 어떻게 할 것인가 아직 온전히 안 되니까 아직은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할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통치를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이 내 안에 세워지게 되면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님만 왕으로 삼고 주님만 높여야 되거든요. 아멘. 그리고 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역사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역사했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도 이게 지식이다. 잘 하셔야 돼. 근데 성령이 네가 충만하면 기도만큼 퍼센트가 왔다 갔다 해서 이거예요. 이게 이제 별것 없어. 그래서 바울에게 몸에 가시를 줬더라고. 근데 가시가 불치병에서 죽게 세 번 간구한데 뭐란가?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네가 약할 때 강함이라. 약한 거 이런 거 약함을 깨닫는 만큼 주님을 지어야 돼. 주님만 바라봐야 돼. 아시아에서 심어 환란받아 살 소망거리던데 바울이 살 소망거리 어느 정도가 얼마나 고생. 우리는 정말 호강스럽고 너무 편해. 지금 너무 좀 피곤하다고. 아이고, 나는 중국 공산당 워치머니가 그 당시 핍박받아서 감옥에 갔자고 어떻게 된줄 알아요? 워치머니 유명한 영적 지도자입니다. 혓바닥을 잘라버렸어. 살아있는데 면도칼로 쫙 잘라버려. 견디겠어요? 견딜 수 있어 없어? 그것이 공산당이요. 그것이 주사파들이요. 뭘 몰라 너무 무서운지. 어디로 가려고 이 나라가 정말. 공산당은 무서운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이요. 주님 내가 너무 호강스럽죠. 저는 먹고 자고 은혜 받고 이 호강스러운데 만일에 적화된다? 너부터 죽여버려. 당장 나 죽일 거요? 어? 어? 지목이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어? 넣어보려고 했는데? 어? 어? 그냥 빨리 죽이면 얼마나 좋겠어? 숨겨고. 아니요, 그 안 죽여. 아니, 살아있는데 혓바닥 자르면 견디겠냐고. 말도 못하고, 피는 질질 흐르고, 낚아서 혓바닥에 잘라봤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워. 나는 너무 아니래. 주사파, 뭐, 공산인데, 어찌가 그럴 수가 있을 거지? 응? 아이고, 뭔 소리요. 하나의 매를 때려보려고. 제가 지금 시간 없어서 영상, 그, 정광훈 전사가 지금 시간, 그것 좀 한번 준비해보려. 정광훈 전사 거, 어. 무슨 용자분 얘기가 나와요. 용자분. 그때 WC 회개하니까 그 영이 열려가지고 조화를 막사도 회개 막 하니까 광주에 있는 어둠에 떠나고 불이 떨어져, 성이 그걸 나와요. 금식성이 할 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어? 갑자기 그 영상 뜨고 싶네. 예? 자, 준비됐어요? 정말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 집회가 하나님 예전 가운데서 이 나라 살리기 것이요. 자, 기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마지막 3월 통치받고 회개하고 영의 사람 되게 하시고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언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이 사단과 싸워 이기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자, 들으시오. 저는 일단은 원래 하고 있는 일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중간중간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다 보지는 못했고 모든 시간마다 다 보지 못한 점을 먼저 이야기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날에 제가 이제 2시 반에 이제 첫날 2시 반쯤 김재선 목사님께서 계시더라고요. 와보니까 예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이제 예물을 드리고 나서 기도를 하실 때 예물 위에 불이 떨어져서 살라지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해석으로는 주님께서 주신 해석으로는 주님께서 받으셨다. 그 예물에 담긴 또 담길 마음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이미 담아서 내주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그 마음에 담을 마음들이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런 마음들을 받으셨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마음에
죄악을 해결하였고 어떤 사람은 민족을 위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나를 사모하였고 어떤 이는 나라를 위하였다라고 하시면서 그 모든 마음들을 예물을 통해서 받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시 40분 배 목사님께서 이제 나오셔서 찬양을 하시고 난 다음에 기도 인도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주님께 아뢰는 것들에 대해서 응답하겠다라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그 기도들에서 2시 50분 광주를 덮은 견고한 막, 광주를 이렇게 덮고 있는 막이 있습니다. 돔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돔처럼 광주를 덮고 있는 막이 있는데 그 막에 이 교회 크기만한 작은 구멍을 이렇게 내고 빛이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3시에 성도를 이렇게 사이사이에서 막 피곤케 하고 졸리게 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어지럽히는 영들이 돌아다니는 것들도 보여주셨어요. 그러는 와중에도 3시 1분 북한을 위한 기도, 동상이 무너지고 집집마다 초상화가 떨어지고 십자가가 달리도록 북한에 억류된 6명의 선교사들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뭔가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싶었는데 잘 보여주지 않더라고요. 뭔가 흐릿흐릿하고 그냥 북한 곳곳에서 국지전을 약하게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끝났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다른 저희 볼일을 보고 밤에 다시 돌아와서 기도를 하는데 9시 반쯤 이제 기도를 하는 그 가운데 성령의 불이 이렇게 훅 떨어져서 계속 활활 타오르는 모습만 보여주시고 그 외에는 다른 것들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마음 한켠으로는 뭔가 아쉽다. 첫날에 사람들이 많이 참석을 한 이날에 기도가 또 돼야 될 텐데 아쉽다 이러는 마음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둘째 날에 교회에 들어오는데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렇게 왔는데 교회에 들어오는 그 시점에 입구에서부터 뭔가 기운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러고 다시 영안을 열어서 보니까 성령의 기운이 장벽처럼 교회를 단단하게 감싸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8시 10분 요나와 이방인들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들이 이렇게 던져지고 있었고 8시 15분 목사님께서 박영호 목사님께서 용이 깨트려진다라는 어떤 그 이 북한 세력들, 적폐 세력들 그리고 모든 악한 세력들 이런 모든 것들이 깨트려진다라는 그 말에 교회를 공격을 하더라고요. 분노해가지고. 근데 공격을 하는데 아까 제가 들어올 때 봤던 그 성령의 장벽이 교회를 단단하게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빨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8시 18분쯤 무선 마이크를 기다리시면서 기도를 이제 하시게 되는데 무선 마이크를 기다리는 그 와중에 그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성령의 장벽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시 12분 재물에 불 떨어진다라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때는 말씀으로 떨어졌는데 어떤 말씀이냐 너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재물은 거룩하고 흠이 없다 구별되어야 한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너희의 죄악을 기억하고 징계를 기억하며 나의 뜻대로 살 것임을 다짐하는 금식이라 내가 기뻐하는 재물은 구별된 그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세상과 같지 아니한 너희 의인의 모습을 보고 구원하리라 라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9시 반 헌금기도 시간에 한 분께서 이렇게 나오셔서 정말 열정적으로 기도를 하시는데 그 모습을 통해서 영안을 열어서도 보게 되니 제단 위에 놓여진 재물로 저희들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리고 9시 40분 노란 옷을 입은 목사님께서 용서 기도를 이제 시작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피가 이 자리에 가득가득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9시 44분 지친 자들에게 새 힘을 넣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9시 48분 하늘로부터 큰 불이 화살과 같이 살과 같이 빠르게 떨어지기 시작해서 깨끗하여진 우리의 재물들을 태우기 시작하셨습니다. 9시 50분 교회에서부터 불덩어리가 떨어져서
범위를 넓혀가기 시작합니다. 9시 51분 그 범위가 넓혀져 있던 그 불에 용이 타버리기 시작합니다. 아까 그 공격하려고 했던 그 용이 그 떨어진 불에 의해서 타버리기 시작합니다. 고통 속에서 기를 쓰고 성령의 장벽을 부수려고 하나 장벽은 버텨지고 있었습니다. 9시 52분 용이 분노하여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올라서 광주를 덮은 어둠의 장막을 불사르기 시작합니다. 9시 53분 화력이 부족하여서 불길이 태우다가 타게 타고는 있고 불길은 다시 아래로 좀 떨어져서 닿지 못하고 있습니다. 9시 54분 장막에 옮겨붙은 불꽃이 사그라집니다. 9시 55분 목사님이 2분만 더 뜨겁게 기도하세요 라고 하시자 다시 불길이 커져서 장막을 다시 태우기 시작합니다. 9시 56분 장막 중심부부터 전체 20%가 타버리기 시작합니다. 9시 57분 30%가 타고 9시 58분 40%가 탔습니다. 9시 59분 무등산의 용이 힘을 끌어올려서 불길이 더 번지지 못함을 봄과 동시에 기도가 그치게 됩니다. 참고로 교회에 있던 용과 무등산의 용이 다릅니다. 10시 대적기도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무등산의 용이 고통스러워하면서 어둠의 장벽이 흔들립니다. 10시 1분 목사님께서 교회 기도회 그리고 축복기도하는 이런 기도들 목사님과 교회 기도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축복하는 기도를 하시고 마무리할 때 그 모든 구한 기도들이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셋째 날 오늘이죠. 9시 27분 설교 말씀 중에 평화통일이 아니라 복음통일 평화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인간은 갈등의 주체다라는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덩실거리면서 웃으시며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10시 35분 기도였는데요. 북한을 위한 기도, 조국 교회를 위한 기도, 또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복음을 위한 기도를 진행하는 그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그 기도를 흠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 하나하나가 모두 다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9시 40분 기도하는 이 교회 본당 가득 주님의 불이 또다시 재물을 태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들이 산 재물이죠. 10시 3분 기도를 또 시작하였는데 민족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또 삶에서도 예배를 해야 한다라는 이런 비슷한 기도를 진행하실 때 성령의 불이 바람이 되어서 불바람이 광주 전체를 휘감기 시작했습니다. 10시 6분 어둠의 장막이 25% 정도 남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제가 없던 사이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제는 제가 마지막 봤을 땐 40%였는데 그때 보여주시는 것은 25%가 남아있는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등산의 용이 벌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11시 7분 어둠의 장막이 20% 남았습니다. 무등산의 용과 예수님께서 전투를 시작하셨습니다. 11시 9분 예수님께서 용의 머리를 치셨습니다. 11시 10분 용의 머리가 떨어지고 나서 장막이 소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멸과 동시에 기도가 딱 멈추더라고요. 너무 소름 돋았어요. 장막이 소멸되는 것과 동시에 기도가 멈추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놀랍더라고요. 아, 이 환상이 어쩜 이렇게 딱딱딱딱 맞아떨어지나. 그리고 11시 10분부터 17분까지 이제 기도의 선포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내용으로는 강도 만난 자를 도와야지 강도로 도우면 안 된다. 강도가 무슨 권세로 압제하는가. 적그리스도 마귀는 대적해야 한다. 우리에겐 대적할 권세와 능력이 있다. 여전히 북한 당국은 강도짓을 한다. 우리 강도 만난 자의 해방을 위해서 선포해야 한다는 이 메시지를 전하시고 11시 18분 기도를 하실 때 우리 모두가 기도를 할 때 이제 장막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 광주 땅 전체에서 영향력이 더욱더 강해지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광주 땅에서 거대한 전차가 일어나서 북한 평양 땅을 위해서 미사일 폭격을 시작하였습니다. 북한을 감싸고 있는 어둠의 장벽이 방어를 하는데 9시 19분 지속적인 방어와 지속적인 폭격이 이어집니다. 9시 20분 기도의 힘이 미사일로 제조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이 공간이 수없이 많은 미사일들이 제조되어지는 공장처럼 보여주셨어요. 저희들의 기도가 미사일로 변환되는 족족 쏘아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저희도 보여주셨습니다. 11시 21분 장막이 뚫리고 평양 땅에 미사일들이 닿기 시작합니다. 간부들의 집을 폭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다시 멈추게 되었습니다. 11시 22분부터 23분까지 또 기도 인도를 하시는 메시지는 에스더 기도회에서 통일광장 기도회를 하고 있고 광주 땅에서도 기도회가 생기게 해달라는 메시지 그리고 통일의 때까지 그 기도회가 이어지게 해달라는 메시지를 하시면서 한국교회가 깨어나고 기도하는 것을 전제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가장 먼저 죽을 것이니 기도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시고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11시 33분부터 36분까지 광주로부터 각지로 불꽃들이 번져나가 그곳에서 불꽃을 피우는 환상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꽃들은 현재 일어나는 그 불꽃들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일이라는 메시지를 주시면서 그 불꽃들이 무엇이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임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이신 이 기도의 불꽃들이 각지로 가서 타오르고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며 여러분들이 불이 되어서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것임을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제가 본 환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